일단은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 찍는 거고, 오해하지 마세요.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.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치유밥입니다. 오늘 오전에 울산에서 택배가 하나 왔어요. 그 택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뜯어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참았거든요.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, 정확하게. 저야 뭐 이제 샘플 개념으로 주시는 거니까 고맙게 받긴 했는데, 솔직히 어떤 공문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그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울산 KJ툴스에서 저희 남동단 이수기계로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. 근데 일단 요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뭐가 들었는지 진짜 긴장돼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이거 혼자 모르고 가면 칼도 다 먹겠네. 최대한 작게 맞지? 자, 듣고 가운데 가면서 보통 보면 가운데를 열고 넘겼는데, 일단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들은 파 그거 뭐가 이게 이거는 거의 연습인데, 일단 뭐가 있냐면, 보시면 보이나? CNMG, DNMG, VBMT 이렇게 해서 각 두 개씩 코로이 제품하고 뭐야 세라는 뭐지? 세라? 이런 제품 있나봐요. 일단 이거 받고, 아 야금? 한국 야금? 일단 한번 볼게요. 이건 됐고. 오, 이거구나. 그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분이 계세요. 그 부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, 이선정님이라고. 아주 생긴 거는 우락부락 생겼는데 굉장히 순둥이고 참 여려요. 등치도 진짜 산만한데,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동생입니다. 그 동생이 어느 날 와가지고,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난삭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, 아 형님 저기 그 울산에서 툴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그분이 소재에 따라서 그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잘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?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볼까? 이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, SKD11을 하던 시점이었어요. 이게 수정품이었거든요. 다들 그러시잖아요. 원래 수정품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제 굉장히 제가 좀 믿고 의지하시는 분이 의뢰를 해주신 거라 흔쾌히 한다고 했는데, 그 수정품이 열을 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. 끝까지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이게 이제 수정품이 발열을 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어가지고. 그런데 마침 내일이나 모레쯤 11 소재가 입고가 됩니다. 아마 그 소재는 얘로 가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부천 동생이 와가지고 팁을 하나 주고 갔어요. 이제 이 울산에서 받은 거다고 이제 주고 왔는데, 그거를 한번 쓰고 있는데 힘쳐나요. 그 베어링 카바라는 제품을 하는데, 근데 일반 대구텍 거 CNMG, DNMG를 쓰면 2로트 정도, 200개 한 400개 정도는 한 날로 써요. 얘는 일단 걸었는데 조도는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조도는 제가 가져와 봤어요. 자, 조도 비교해 드릴게요.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자 얘는 기존에 저희가 대구텍 걸로 사용하던 겁니다. 대구텍 CNMG로 얘는 보시면 조건은 똑같았거든요. 얘 쓸 때하고 얘 쓸 때하고 조건은 똑같았어요. 근데 보시면 중앙으로 갈수록 회전수에 따라서 여기 스크래치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가 스크래치가 있어요. 예. 근데 얘는 광발 보이시죠? 스크래치가 없어요. 이렇더라고요. 확 차이나는 거 보이시죠? 이래요. 보십니까? 근데 얘를 만약에 얘 식으로 이렇게
가운데까지 스크래치 없이 가공하려고 그러면 회전수를 좀 빨리 줘야 돼요. 근데 무는 양이 적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빨리 못 돌립니다. 근데 이거 오늘 깎은 거예요. 오늘 죽이잖아 이거. 이렇더라고요. 팁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해봤을 때 모르겠어요. 내일 아침에 전 통화해가지고 이 팁이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 대구텍 것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써야죠. 당연히 일단 이제 내구성은 모르겠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노트 200개 진행하는 건데 아니야 이게 깨끗하게 잘 깎으셨네요. 맞아요. 근데 팁 차이야 이거는. 내가 100% 장담해. 이건 팁 차이인 거예요. 이건 대구텍 거. 이거. 물론 이게 샘플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이러거든요. 근데 요거는 지금 12개째 깎고 있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. 봐봐. 오우씨. 광나는 거 봐봐. 물론 이제 조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. 봐봐 이거. 뭐 진짜 어디 뭐 CD판 같아. CD판. 반짝반짝. 일단은 제가 있는 곳은 인천입니다. 근데 울산에서 보내주셨어요. 그건 뭐냐, 누구든지 주문을 하면 보내줄 수 있다는 거겠죠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8%는 대구텍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근데 솔직히 이제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텍 거에 맞는 조건값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솔직히 겁이 나서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미친 척하고 했더니 이게 이렇네요. 상태가 이게 딱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알아. 가운데 속도에 따라서 최대 회전수를 많이 못 주니까 가운데 스크래치 난 거 보이시죠? 요거 가공 조건은 똑같았습니다. 뭐 이게 이것저것 뭐 바꾸기 싫으니까 그냥 한번 세팅해 놓은 걸로 쭉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상태는 이렇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울산 KJ툴스에서 저한테 이렇게 인서트 샘플을 보내주셨어요. 제가 SK11을 가공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오늘 언박싱을 하고 그 전에 추천해 주셨던 그 팁으로 인서트로 가공한 제품을 비교한 거를 이렇게 해서 찍어 드렸습니다. 얘는 기존 대구텍 인서트로 가공을 했던 거고요. 얘는 우리 KJ툴스 김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인서트로 가공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. 이제 원청사 들어가가지고 큰소리 한번 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조도라든가 아니면 절삭 이런 부분에 난해함을 겪으신다 그러면 여기 상부에 보이시죠? KJ툴스 사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소재에 따른 공구들, 인서트를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이제 모르겠어요.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어떻게 따로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힘든데 대구텍 거보다는 싸대요. 절대 대구텍 까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저는 대구텍 거를 이제 그 단가에 쓰고 있었는데 여기는 좀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. 보내주신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을 좀 같이 보내주셨으면 이 금액이랑 같이 해서 내용을 좀 비교해 보셨을 텐데 일단은 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 찍는 거고 오해하지 마세요.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.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. 저도 막막하고 저도 답답했어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영상으로는 한 50개, 60개가 돼 가더라고요. 혹시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도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시행하시는 거하고 다른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. 제 방법이 다 옳다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정답이 아니에요. 저도 알아요.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닌 거. 근데
저는 물건을 뽑아요. 납품을 해가지고 불량이 아니다, 잘 뽑았다 할 정도로 물량을 뽑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아니란 거를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정답은 무수히 많습니다.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단지 여러분한테 그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해법 정도는 될 수 있어요.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장담을 하니까 영상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퇴근하겠습니다. 그러면 기약할 수 없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CNC 전문 채널 치우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